섹시하면서도 귀여운 모든 매력을 갖춘 그녀입니다. 자, 우리 빅토리아 신원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자, 오늘 정말 발랄하고 상큼하고 예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면 저 안에 얼마나 살벌한 모습이 있는지, 오늘도 보면 굉장히 봄 소녀처럼 화사하지만 상의는 시술입니다. 예, 굉장히 섹시한 모습 돋보이고 있죠. 정면 아래. 자, 여기 우리 견욱 등장합니다. 두 분 커피숍. 그리고 오른쪽. 감사합니다. 두 분 다 리드하고 있습니다. 자, 그대로 오른쪽으로 트십니다. 몸을. 가장 불쌍한 남자 두 명의 표정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아, 저는 떨려요. 떨리죠. 네, 그러니까 아까 뒤에서도 그러니까 저희 FX 데뷔했을 때 데뷔 무대 말고는 지금 제일 떨려요. 또 단독으로 나오셨고. 네, 그래서 처음 이렇게 영화 제작 보고에 발표회 하니까 떨려요. 일단 그녀는 이번 새로운 그녀는 견우의 첫사랑으로 경루와 결혼하기 위해 한국으로 건너온 당찬 캐릭터예요. 그리고 그녀만의 사랑 방식, 표현 방식으로 견우를 좀 힘들게 했죠. 두 분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저 포즈 정말 상징적인 포즈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재현을 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차태현 씨 배려남. 자, 전혀 빼지 않고 보십시오. 두 분 대단합니다. 와, 표정이 지금 제대로 안 살았으니까 진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오, 잠깐, 빅토리아 스냅으로 때리기 있어 없어요? 나 옆에 지금 깜짝 놀랐네. 좀 아무래도 전작 너무 유명하고 중국에서도 엄청 인기 많은 작품이었으니까 저는 부담 있는데, 하지만 저는 새로운 역할이고, 그리고 역할을 원래 설정한 게 중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뭐 감독님도 뭐 신철 대표님도 오빠도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고 해도 된다라는 그런 자신감 그리고 믿음 많이 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믿고 자신 있게 뭐 편하게 연기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역기적인 그녀가 항상 중요한 게 그녀의 역할들이 중요한데, 이번에도 물론 전지현 씨만큼 우리 빅토리아 씨도 그 매력을 너무 많이 보여준 것 같아서 빨리 개봉이 돼서 우리 그 빅토리아의 그 매력을 좀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의 첫 영화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배우 오빠들과 그리고 좋은 감독님과 같이 작업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또 처음으로 한국어로 연기했는데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새로운 엽기적인 그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엽기적인 그녀 2